우리 김씨 자손과 이씨 자손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둘이 참 케미는 잘 맞춰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김씨 자손이 참 많이 힘들 거야. 맞추기가. 우리 이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기복이 무지하게 심해. 내가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틀어지고. 아주 환장할 거야, 아주.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제 이해 감정을 안 하면 중심.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예 탁까놓고 얘기할게. 탁까놓고 얘기해서, 제3자가 보면 도라이 같아. 본인이, 이씨 자손이. 그치? 우리 그냥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치?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감정의 기복이 되게 들쑥날쑥한 사람이야. 내가 어느 때 보면 정말 애기 같거든? 그러면 우리 김씨 자손이 막 모든 걸다 해주고 싶어. 막뭘 해줘. 그러면 확 바뀌어갖고, 이게 노인네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그런 친구야. 그렇게 기복이 심해. 아, 본인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왔어? 꿈속에서 헤매고, 내 촉에서 헤매고, 본인 어려서 뭐 보고 그러는 거 없었니? 보는 건 보이는 건 없었어? 본인은 뭘 보고 하는 친구야.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참 머리가 똑똑해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다 놓고 본인이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한다 치더라도 뭐 변호사를 데려다 놓든 의사를 데려다 놓든 뭐 사업, 부동산 하는 사람을 누굴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맞춰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케미를 맞출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식의 깊이가 짧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네. 네, 그래서 내년쯤에 이제 사람이야.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 맞고 본인이 내가 모든 걸다 접고 내려놓고 내 여자고 내 와이프니까 어떤 짓을 해도 모든 걸다 받쳐줄 수 있다 하면 둘이 잘 맞아. 근데 본인이 이게 심하기 때문에 항상 짜증일 거야.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줘도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표현을 해. 내가 좀 있으면 아기가 될것 같으니까 깎아를 사와. 내가 좀 있으면 할머니가 될것 같으니까 떡을 사 갖고 와. 표현을 하라고. 본인은 자기가 바뀌는 걸 자기가 모르고 왜 나를 못 맞춰주지? 지금까지 세월도 있는데 왜 이걸 몰라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 본인 같은 경우는 직성이 높아서 지금 본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치지만 미안하지만 본인은 우리네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잘 봐야 되는 친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춰야 되는 친구야. 그러니, 이 나이 뭐 얼마 먹지도 않았지만, 이 30년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30년 동안 겪어야 될 거를 뛰어넘어서, 한60 먹은 사람, 그 삶을 살았다고 보면 돼.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죠. 듣기 싫어?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줘? 아니, 처음 들어가지고. 처음 들어? 본인 전보로 많이 다녀봤어? 안 들어봤어. 많이 안 다녀봤어? 신적을 보고 영적을 본 다음에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본인이야. 본인의 집안에는 우리네 같은 분이 계셔야 되는 집안이야. 우리네처럼 이런 줄력이 강한 집안이라고. 그게 쏟아져 내린 게 본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본인은 딱 점지돼서 나온 친구야.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 종교에 가서 본인 비는 거 뭐라고 빌어? 본인을 위해서만 빌 거 아니야. 본인이 가서 빌면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봤어? 안 해봤지. 본인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친구야. 내 가족이 잘 되게, 내 조상들이 잘 계시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친구야. 그러다 보니 내 인생 자체가 굴곡이 너무 심해. 왜? 알아주질 않으니까. 걷다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빌어야 되는 친구가 딴 데 가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으니 가서 기도하면 뭐해. 본인은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국그릇이 있잖아. 이게 미역국이야. 누가 봐도 미역국이야. 근데 본인은 이걸 찍어서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걸 미역국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친구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본인 삶이 그랬어 지금까지. 안 그래? 응?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여기 뭐 아.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어?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말을 해. 내가 아까 얘기했지. 표현을 하고 살으라고. 어? 본인은 그렇게 내가 뭔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내가 내 오감으로다가 다 느껴봐야지만 인정을 하는 친구야.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 옆에 있다고 이따 뭐 나가서 너 맞을까 그러는 거야? 이 힘든 것도 그것도 하나의 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야, 오늘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왔어 그래. 어? 아까 처음 오신 분은 뭐 어? 모든 걸 다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또 그러네. 그냥 그런 힘든 것도 짜증내는 것도 그것도 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도 힘들면 지나가면 또 사랑도 받고 또 그런 게 굴곡이 있어야지 사람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표현이라고 생각을 많이 그래 마인드는 좋다마는 그게 평생 갈 수 있어야 돼. 네네. 각서 받아놔. 아셨지? 네? 요즘 각서 살면서 각서 한 열두 번은 써야 돼. 나도 열두 번 쓰고 살았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이시자손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직성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본인한테 알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네. 어?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확 바뀌더라도 아우 쟤 왜 저래? 쟤 또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얘가 지금 아, 조상에 누가 이렇게 훅 들어와서 이렇게 표적을 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냥 거기에 맞춰주면 돼. 아셨지? 짜증낼 필요 전혀 없어. 응? 어느 때 보면 정말 애기처럼 애기 같은 짓도 많이 할 거야. 때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봐줘. 귀엽게 봐주고 정말 어른같이 할머니같이 뭔가를 꼬집고 뭔가를 이렇게 막 따져들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할머니들이 꼬장꼬장하신 분이거든. 이 집안 자체가 되게 꼬장꼬장하셔. 그렇게 꼬장꼬장하면 아 얘가 그렇구나. 거기에 못 받쳐줄 것 같으면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 그러면 또 바뀌실 테니까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 아셨어? 예. 그러면 싸움의 길이 없어. 아셨지? 네. 예. 그리고 우리 시자손은 잘 생각해. 어? 본인은 어쩔 수 없어. 본인은 꿈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할 거야. 본인은. 응? 밤에 잠 잘 자? 잘 못 자요. 그래. 본인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밤이 무서워. 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응? 밤을 좋아하고 낮에를 밤을 좋아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거고, 본인은 밤에 잠을 못 자는 자체가 그 무서움 속에서 내가 밤을 내가 오는 게 두렵단 얘기야. 왜? 본인은 잠만 자면 본인이 생각을 못 한다 할지언정 꿈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거든. 밤새도록. 그래 놓고 일어나면 본인 20시간 자라고 그래봐. 20시간 재워놓잖아? 일어나서 피곤하다고 하는 친구야. 왜? 20시간 동안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20시간 동안 꿈에서 헤매고 다니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일어나갖고 힘든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을 잘 고려를 한번 해봐봐. 잘 생각을 한번 해봐봐. 뭐 머리 절레절레 흔든다고 뭐 내가 얘기했지. 말소리 안 들어간다고. 본인이 고개 절레절레 흔든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아. 삶이 지금처럼 내가 딱 살 만큼만 돼. 까딱까딱까딱까딱.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이렇게 끄잡아갖고 수면으로 살짝 올려놨다가 숨 쉬면 다시 쏙 넣고 쏙 들어갔다가 그게 본인의 삶이야. 본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줘도 도와준다? 숨 쉴 정도만. 네. 근데 고비가 넘어가잖아? 그럼 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럼 또 누가 와서 도와줘도 도와줘. 살짝 수면으로 살짝 올려놓. 본인 삶이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 좀 삶을 좀 개선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개선하는 게 이것뿐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시무룩하게 있는다고 해서 어? 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 안 나와. 그거는 본인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끌어내서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제가 능력이 좀 많이 받쳐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도 갈 수는 있어. 하지만 인생을 내 팔자를 본인이 이 친구의 팔자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팔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나? 그러진 않아. 본인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거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일거리를 본인이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이게 아니면은 계속 까딱까딱이에요? 그렇지. 죽을 때까지? 어? 어. 왜? 왜? 그럼 본인 조상한테 물어봐. 왜 하필 접니까? 하고 본인 조상한테 물어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좀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고 무서움도 많고 접해볼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네 길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해서 돈 많으면 요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하지만 우리네 길은 돈 많다고 해서 우리네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지를 해줘야 돼. 조상네들이 점지를 해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야. 그게 맞는 거고. 왜? 싫어? 네. 어? 네. 저도 처음에 이 길 올 때 왜 하필 접니까 소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따르게 풀어가는 건 없어요? 네? 따르게 풀어가는 거? 따르게 풀어가는 거 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 나도 따르게 풀어갔겠지? 그래도 이렇게 나눠주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죽이지는 않는다니까. 그 삶이 계속 그렇게 갈 뿐이지 죽이지는 않아. 하지만 좀 순탄하게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제가 이 길 오면서 후회도 많이 했어. 나는 과거의 일에 후회하지 말자가 내 좌우명인데 후회도 많이 했어요. 왜 진작에 이 길을 선택을 못했을까? 왜 진작에 이 길을 안 왔을까? 지금처럼 좋은 게 없어. 편해요? 편하다? 편하지는 않지. 우리네가 편안한 길은 아니잖아. 속이. 귀신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산이고 들로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 삶.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말 힘들게 살 수 있는 살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정말 외로움도 예전만큼 타지도 않고 항상 같이 계시니까 하고 내가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들려주시고 한 번씩 보여주시고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좀 성장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훨씬 좋아. 잘 생각해 보셔. 지금 일은 안 돼요? 본인은 일을 한다 치더라도 짧아. 내가 바뀌는 게 너무 많아.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바뀌는 게 많고 하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하게 되면 누가 태클을 걸어서 내가 끝을 보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모르겠어? 본인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까지 가기까지 본인이 모든 걸 다 해놔. 본인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이 뭐 10분에 간다. 그럼 본인은 뭐 7분, 6분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가. 누가 막아도 막아. 누가 막아도 누가 태클을 걸어서 이 도달점까지 가지를 못해. 그러면 이 도달점 누가 가느냐? 다른 사람들 몫으로 다 돌아가. 우리네 삶이 우리네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안 좋은 거 막아주고 잘못되는 거 좋게 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본인은 우리 이시자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내 주변 사람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와서 나 이만저만해서 나 힘든데 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본인은 그걸 도와주고 있어. 내 삶은 뒷전이고 그걸 먼저 도와주고 있어. 그게 본인이에요. 본인은 알게 모르게 살아갖고 왔어. 그래놓고 뒤통수 맞고. 그래놓고 나서 본인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우리 이시자손의 삶입니다. 아셨죠? 우리네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근데 우리 이시자손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고치고 바꾸고 할 수가 없어. 내가 우울하라고 뭐 고민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먼저 알고 가면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 그죠? 아, 내 인생이 이러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시는 분들도 많아. 이 길 접어들지 않고 가시면서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사람 대인기피증 생기고 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가시라는 거야. 아셨죠? 궁금한 거 있으셔?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무거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시간을 벌어주는 건 가능해. 하지만 그거를 뭐 아예 소멸을 시키고 아예 그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때가 우리네 입장에서는
좀 마음도 좀 묵묵하고 좀 무거워, 사실.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네. 물어보셔.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 다 그쪽으로 가면 물어볼 게 없는 걸요? 근데 그래야 되는 신분은 뭐 어떻게 해. 제가 눈물이 되게 없어 보이죠?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 눈물이? 저잘 울질 않아. 근데 이 길을 오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어. 고마워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안쓰러워서도 울고. 내 새끼, 응? 싱긋하면서도 이길 어떻게 가야 될지 뻔히 눈에 보이니까 안쓰러워서도 눈물이 나고. 외로움 타지 말고, 외로움 타지 말고, 잘해줘. 예? 되게 그건 외로운 당황했어. 친구야. 항상 외로워, 항상. 본인은 항상 외로운 사람이야.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때도 어느 순간 훅, 아, 혼자 있는 것 같고, 본인은 항상 그런 사람이야. 벽 보고 상의하지 말고, 전화하고, 사람들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 아셨어? 네. 응? 외로움 너무 많이 타면 그때 가서는 훅 들어온다. 어쩔 수 없어. 아셨지? 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 뭐를 물어봐요?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이직이랑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직은 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또갈 길을 잃어줬어. 아니에요. 이직은 하셔. 내가 이 길을 지금 당장 갈아 소리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직은 하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 같은 경우는 일을 한다 치더라도 짧다니까. 자꾸 옮기게 이 돼. 직업이 맞긴 해요? 본인의 직업? 본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고 뭘 그려줘야 되고 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나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제일 고민이어서 왔을 거예요, 아마. 이직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이직하려고 그래? 그걸 모르겠어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남을 케어해 주는 일. 뭐 얼굴을 뭐 그려주든지 메이크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미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이 나이에 뭐 요양보호사를 하라 소리는 못 하겠고 이렇게 남을 좀 돕는 일, 봉사하는 일 그게 본인한테 제일 잘 맞아. 나 할지 못하는 아, 싫어. 하고 저기 뭐야 결혼할 사람이 내년에 식당을 차리게 되면 거기 도와줘. 둘이 그렇게 잘 맞춰가. 괜찮아요? 괜찮아. 남자친구 마인드가 좋잖아. 모든 걸다 포용해 줄수 있는. 본인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 너무하네. 없다라고 생각해. 극히 드물다. 없다라고 생각해, 그냥. 아셨어?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